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는 재미없게 해서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영어가 안 된다, 영어를 잘 못하겠다, 영어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전 중학교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맨날 때리셨었거든요. 발바닥도 많이 때리고, 뭐 손바닥, 엉덩이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맨날 본문을 베껴 쓰라고 좀 시키셨었어요. 지루하죠? 사실 맨날 펜으로 이렇게 베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단어를 맨날 이제 외우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거를 수업 때 가르쳤어요. 한국 영어 교육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영어가 좀 힘들고 짜증나고 영어 하기가 싫었었어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영어의 재미를 느끼게 됐죠. 영어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는, 영어라는 게 진짜 재미없어서는 아니에요. 재밌게 하면 사실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없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았거나 아니면 더 심했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는 재미없게 해서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사실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책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다 뭐 난 재미없으면 다 안 하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교를 중퇴를 했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아, 재밌었다, 즐겼다, 내가 뭐 열정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내가 열정이 없고 내가 이거를 지속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냥 안 했어요. 영어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영화로 이제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사람이 뭔가 큰 성취를 거두면은, 아, 이 사람이 이것에 원래 재능이 있었고 원래 천재였다, 이렇게 그거를 재능에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패션, 내 열정, 그리고 뭐 내 사랑,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속할 수 있었고, 엄청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할 때에도 내가 영어를,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즐겁게, 재밌게, 내 열정을 끊기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찾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재밌게 하셔라 라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한 건 영화 드라마인데, 어쨌든 재밌게 하라는 거죠. 재밌게 하면은 실력은 는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